배치수 박희진의 고고쇼. 아, 당장 떨어져. 너 진짜 웃긴다. 좋다고 들러붙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떨어지래? 네가 이렇게까지 나쁜 놈인 줄 몰랐어. 웃기지 마. 딱 보면 모르냐? 그럼 내가 좋은 놈이었겠어? 뭐라고? 이 액상담배야! 너 당장 떨어져! 너랑 가까이 하면 중증 폐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너 진짜 얼척없다! 어? 너 정말 얼척없는 거 알아? 왜? 그럼 담배 피면서 건강까지 챙기려고 했냐? 어떤 담배든 건강엔 안 좋은 거야. 근데 넌 나쁜 놈 중에서도 최악이잖아. 제일 나쁘다고. 가. 가버려. 너 같은 애들은 다 뽀개버릴 거야. 아니, 만지... 잠깐 있어봐. 내가 너를 그냥... 왜 이래. 아, 진정하고 뽀갤게. 잠깐만. 만지지 마. 예. 뽀개졌네. 어? 내 몸이 반이 저쪽에 있네. 아, 저 승질머리 진짜. 네. 비. 나쁜 남자. 왜 그랬어요? 왜 그걸 남자를 남자를 그거 연기를 알았어, 시키는 알았어. 거예요? 자, 뭐 나쁜 거 다 남자가 아니야. 합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중단하라는 정도의 어떤 강력한 공고를 내놨다고 해요. 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과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또 신고가 됐고요. 네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는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무른 점을 감안해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액상형 전자담배도 그렇지만 연초도요. 안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초가 뭐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담배 그 일반 예전, 담배 일반 담배 아 그걸 연초라고 합니까? 연초나 어. 뭐 전자 담배나 어쨌든 너무 안 좋죠, 몸에. 안 좋다는 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안 하면 될 텐데 예. 말이죠. 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술 담배를 안 하세요, 배치수 씨는? 예. 오래 살라고? 무슨 부귀영화를 얻으시려고요? 글쎄요,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부귀영화.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이제 끊었는데. 네. 그게 하여튼 뭐 끊고 나서 좋은 점이 훨씬 잘하셨어요. 많고 잘하셨습니다. 네, 많고. 네. 그리고 이건 이런 논란에서도 이제 자유롭고 아예 관심조차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끊으면 이런 데서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화이팅. 자,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네.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청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의 불망이라 하였거늘 오늘은 좀 괜찮은 남정네가 우리 집의 대문을 어머나 똑똑똑 괜찮은 남정네려나. 안녕 조강경이 깎꿍. 나 정말 아저씨는 그냥 우리 집이 아주 그냥 뭐 지집인 줄 아는가 본데 아저씨 뭐 걷다 보니까 또 우리 집 앞이었어? 그렇지요. 걸어서 왔지요. 이거 봐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으로 오지. 마음 좀 애끼지 말고 그냥 고백하든가. 어, 정말 왜 이래? 왜 이러지 이래? 말아요. 뭘 이러지 말아? 몰라서 뭐라? 이런 식으로 나 좋아하지 말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힌다. 방금 봤어요? 나 순간 봤네. 일곱 번째 태어난 게 그래도 개칠수. 저 개칠수가 방금 피식 웃었어. 봐봐. 좋아, 좋아. 어머. 중남점에는 시방 개도 비웃을 얘기를 하고 자빠진겨. 아 잠깐만. 알았어. 그럼 우리 집에는 왜 찾아왔는데? 자 이거 받아요. 뭐야? 받아 일단. 선물이야? 아저씨 진짜 나한테 뭐 푹 빠졌구만. 전 빠지는 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줘. 뭐야? 무슨 돈이야? 그짱 시킨 치킨 배달 온 거 아니야? 냄새 안 나? 다들 왜 이렇게 배달바를 빡세다 그러나 그랬더니 아이고 나 진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걸어다니기 힘든 게 아니야? 정남점네 같은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런 겨? 뭐라고요? 아, 신소리 그만하고 빨리 돈이나 내놔. 알았어. 주민들 갖고 왔으면 내놔야지. 먹고 그러면은. 알았어. 자, 예. 그러면 치킨 상자를 열어볼까? 먹어. 그다음에. 아저씨. 왜? 카메시 봐. 닭다리가 왜 하나야?
뭐야? 혹시 오는 길에 내 닭 먹었어? 정무삼점이도 대급박이란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요. 뭐? 정무삼점이는 축지법이라서 쓰지. 나 같은 보통 인간이 걸어서 배달을 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가만 있어봐. 그래서 내 닭 먹었냐고. 아이 그 우리가 웃던 사이요. 닭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 아니야? 정말 이 아저씨 네? 배달을 무슨 이딴 식으로 하지? 가만 있어봐. 요즘에 배달 알바하면서 손님이 시킨 음식을 먹는 이상한 작자들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아저씨가 다 그 짝이잖아. 아이고 무아래 집 살면서 정없게 왜 이런데? 하나 먹었어. 하나? 알았어. 먹었지. 내가 특별히 아는 사이니까 그냥 봐주는 거야. 가봐요. 알았지요. 아 맞아 맞아. 정삼점이? 아 왜 이래? 가다가 돌아서서 잡고. 그리고 이것도 받아요. 이게 뭐예요? 택배. 정삼점이가 시킨 택배지요. 어? 내가 택배 알던 이제 함께 아~ 하는 게. 아 그래요? 어, 어, 어 그래. 뭐가 왔나 볼까. 그거 뭐 시킨 게 하도 많아가지고. 가면서 아저씨.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양이 작아? 이것도 먹었어? 그랬죠? 어머. 아유 우리는 우아래집 딱 붙어 사는 이웃이니까. 아유 뭐라 그랬어? 어른들이. 코 한쪽도 나눠 먹어. 아니 먹을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진짜 봤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게요 진짜. 에이 진짜. 이거는 어. 우리 칠수 개칠수 개밥이야. 이거 봐. 아우 정말. 아저씨 그렇게 손님 택배 손대다가 내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어. 미안해요. 아니다 죽게. 전버튼. 전버튼? 얘가 말을 너무 그랬어요? 잘해 이제. 인간의 말을 저렇게 하나? 버튼 누르래잖아. 알았어. 아이고. 누른다. 어. 할 말 있으면 형이. 띠기딕. 어 그래. 어이구 개치수는 손바닥으로 눌러 저걸. 최근 일부 배달원들이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손님 음식을 몰래 빼먹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자석들! 어, 당신 같은 작자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다른 배달원까지 다른 배달원까지 욕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배달 중에 손이 음식에 손을 댑니까? 한 번 더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아삭을. 아 저리 가 개치수. 저리 가. 아유 진짜 하지 말니까 진짜. 나 알았어. 나 그 좀 말도 안 먹었어. 치수야, 치수야. 에이. 캄다운 캄다운해. 캄다운. 저 개도 좀 오바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이 없다. 개는 개연성이 없지. 음악 나가요. 요 뭐야 요요. 요요미지요. 저 못 읽어? 이 오빠 뭐야? 내가 해야지. 이 오빠 뭐야? 트로트 주류에 송가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편 비주류에는 송거인이 있었으니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삼시 세끼 북치는 매니저 새끼로 북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부르지도 않은 행사장을 찾아댕기는데 송거인이 송가인 발뒤꿈치라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송거인이여라. 새끼를 부가 뚝딱. 오늘 행사는 뭐다냐? 없어. 없어. 우리는 어째 이렇게 행사가 없는 것일까? 이유는 너한테 있겠지. 뚝딱. 저것을 확. 그러면 요 앞에서 신비한 거울들을 매달아 놓고 거울 축제 한다간께 거기라도 우리 가보자. 거울 축제? 가보자. 안 돼. 안 돼. 너 지난번 거울 축제 행사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께. 암만 그래도 그렇지. 거울을 다 때려 부수면 어떡해? 나도 거울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나도 모르게 그랬단께. 내가 스스로 거인인 줄 알았지만은 생각보다 훨씬 기구리 장덕에 깜짝 놀래갖고. 네가 네 모습 보고 놀랄 정도면 매일 쳐다보는 나는 어떻겠어. 뚝딱. 확! 얄미운 맘마 처했었고 이것을 확 매니저라고. 대학고 빨리 행사장 가보자. 우리 목구멍이 부추청이야 지금 굶어 죽거나 벌써야. 가보자. 아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오네. 애들도 많이 오는 데라 그런지 행사 때는 사람을 다양하게 불렀다. 저거 봐봐라. 시력 분장한 사람도 있네. 원미 실감난 그. 잠깐만. 응. 그거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이야. 뚝딱. 그래? 아이씨.
초록색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것이 나여야. 저기 전국 시골 행사 연합회 할머니셔. 그래 할머니가 오셔야지 정상이지. 내일 만나 내일. 안녕하시라. 저는 송거인이여라. 나는 뭔 거대한 시래기 같나 했더만. 할머니 시래기가 아니라 시래기면 시래기지. 시래기는 뭐지. 시래기나 슈래기나. 네가 입만 열면 일본어로 쓰는 주제에 어따 대고 남의 말을 지적지려. 어? 아니, 네가 그럴 군번이여? 아니여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하고 있은기. 할머니, 제 오늘 행사 요거 싫어, 시켰지? 싫어, 싫은디? 응?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를 쓰야 쓰겠다. 저 건물 천장에 거울을 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이 닿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거라면은 저밖에 없지요. 저한테는 그래. 일도 아니지라. 그래. 그러면은 시래기 분장도 했겠다. 가서 거울을 좀 달아주라. 말은 하들 말어. 야, 그러면 거울을 들고 저 할머니 일하고 이제 거울이 다 반사되게 달면 되죠? 그러지. 아이고, 높은데 뭐 다는 건 진짜 잘하겠다. 자자, 어유, 어. 이런 자, 일은 뭐 나한테는 다르네. 뭐 일상 다 반사니까. 잠시만. 삐삐삐삐. 시방 뭐라 그랬어? 지한테는 다반사니께. 야! 너 다반사가 무엇이야? 다반사가 이게 또 일본으로 쓰고 자빠졌네. 너는 잘렸어. 아이고 갈 것이여. 너는 또 왜 북을 치냐? 여기까지 북을 들고 왔는데 한 번이라도 더 쳐야지. 탁! 이거 진짜. 그런데 다반사도 일본식 표현이냐? 다 반사된다 뭐 그런 우리말 아니여? 너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진짜 시래기 같아. 확 이것을 그냥. 그럼 뭐 다반사. 이 다반사 대신에 뭔 말을 써야 한디? 나도 모르지. 고고쇼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다반사란 말은 일본식 한자어로 지양해야 할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다반사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1번 예산일, 2번 다방, 3번 거울. 정답자 5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강산에어라. 10년이면 강산에도 변한다면서? 많이 변하셨더라.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렇지. 예를 날라. 왜 이 노래를 선택했을까? 힌트송이에요. 한 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뻘전 고정 출연자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죠. 차례대로 나와주시죠.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김술래입니다. 예, 다음 분도 소개하세요. 울지마 바보야. 들켜는 울지 않는다. 다방 체질 뿌리다. 오늘은 안 울어요. 보리온 김현입니다. 고수의 새벽은 내가 밝힌다. 보스의 쌈떡, 보쌈 원조리예요. 네, 목요일 뻘전입니다. 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젯밤에 기사들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한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참 잠다운 마음이 드는데요.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당연히 구속수사 받아야죠. 언니 나는 기각되는 줄 알고 조마조마해서 청심만 먹었잖아. 쌈딱이 청심만도 먹어요? 먹어요. 그래. 언저리 의원은 그럼 만약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뭐 삭발은 이미 써먹었고. 만약에 기각이 됐으면요. 이 보쌈 이번에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윤 총장님 역시 리스펙. 어우 이겼다. 뭐가 리스펙이야. 좀 재통을 좀 지켜요 정말. 이 작가 아휴, 오늘 코가 쏙 빠졌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부부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근거도 충분하고.
그래서 더 아쉽고 충격적인데요. 그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이나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말도 이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를 기준으로는요. 중요한 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경심 씨의 11개 혐의 중에 4개 혐의가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바로 조국 수사 가야 합니다. 가서! 공청! 그렇지만 술래윤 우리가 침착해 질 필요가 있어요. 술래윤 어저리언. 네. 좀 봐봐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구속 수사를 한다고 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 시점을 봐야 돼요. 저 또한 뭐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해서 죄가 있는 건 아니듯이 말이죠. 지켜봐야겠지만은 살짝 나만큼이나 보리언만큼이나 떨고 있을 조국 전 장관. 고 스트레이트. 뭐야. 김 빠지게 그런 얘기를 뭐하려 해. 사실은 사실. 아 지금 이거랑 그거랑 같아요. 아무튼 낄끼빠빠가 진짜 안 돼. 낄낄낄. 낄낄 그래. 웃었어요 지금. 나 가만 있어. 어이 낄낄대요. 김 의원님. 조국 진짜 떨고 있대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 그만하세요 그만. 어? 그만하시고 진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보세요. 예. 그렇게 국민 하시면서. 정말 누가 떨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언론도 지금 또 일제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겨냥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장 먼저 입을 열어요 언론이. 앞으로 뭐 조국 수사 뭐 불가피할 듯 뭐 이런 식으로. 참 언론들 보면 일관성은 있어요. 이 작가님 오늘 뻘전하기 싫죠. 내가 어떻게 진행해볼까? 안 돼요. 어제 리얼의 그 발진액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뭐 리얼이 잠시 대타로 저기 코 먹지 않는 발음으로 보나 약간의 딕션도 정확하고 깊이를 보나 지식으로 보나 제가 역시 제가 합니다 해요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저를 미리 그렇게 예단하시죠? 아무튼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면 하세요. 예. 자 오늘은 조국 전 장관 사태와도 연결이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제 여당의 영표홍 전 원내대표가 요즘 장관하라고 하면 다들 도망가 버리는 세상이 됐다고 하면서 문정부 들어서 27명이나 장관직을 고사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요. 검증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제안 자체를 고사한 사람들이 최고로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좋은 인재가 안 뽑히는 그야말로 이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는. 그야 문 대통령 주변에 그만큼 인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로부터 훌륭한 임금 옆에는 훌륭한 신하가 보좌하는 법인데. 아니. 그렇지만 솔직히 청문회가 어지간히 깐깐해요. 자칫하면 망신살 뻗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언니. 예. 넌 노선을 좀 확실히 정해라. 아무튼요 장관들 고사하는 걸 검증 문제로 돌리는 건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되고 그죠? 예, 그렇다 보니 정당 간 이해관계로 또 번지고 예? 이번에 겪어보셨듯이 최악이었잖아요. 정치 공세만 줄줄줄줄 뭐 예? 이 정도 되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한번 손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청문회가 최악이 아니고 후보자가 최악이었으니까 그렇죠. 어디서 자꾸만 지가 핑계를 대.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지. 네. 좋아요. 뭐 좋아요. 하는 거예요, 정말? 핑계 노래 들으셨죠?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 뿐이라는 우리 홍 전 대표님의 명언 모르십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야, 오늘 세 분이 어때 합이 딱딱 맞네요. 언니 근데 이번 조국 전 장관 털리는 거 보고도 하겠다는 사람은 무조건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자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응? 부모, 자식, 배우자, 뭐 친척까지 해갖고 다다다다 털리는데 뭐려도 사실 제안이 온다면 끊어질 정도입니다. 뭐려야말로 참 준비된 장갑감에 참 노래까지 하고 둘이 왜 이래? 김 의원님이요 뭐 캥기는 게 많잖아요. 벌써 이제 딸 사건 무슨 소리예요? 뭐 캥기는 그게 무슨 캥거로 해요? 고려는 정말 청정 일급수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하고 이 인사청문회 문제가요. 아 잠깐만 유 작가가 한 번 더 하든가 했던 사람은 한 번 털렸으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 작가가 장관하던 시절이 2006년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지. 노트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책도 많이 쓰고 탈탈탈 털면 뭐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 아, 됐어요. 공짜로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해 나는. 아무튼 여기 계신 의원들이 나중에 겪을 수도 있는 일인데 예, 지금 이 사태를 겪고 다른 후보자가 오면 그냥 넘어가리라는 법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틀이 잡힌 거니까 어찌 보면 검찰의 수사와 가짜뉴스, 인신공격, 세상을 침해 또 정쟁의 장으로 돼버린 그런 그림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다 쳐 앞으로 누가 와도 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굿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우리도 야구나 농구처럼 외국에서 영입하는 거죠. 장관 영입. 저리온. 뭐 무슨 말이냐면 나오는 대로 다 뱉으면 되게 말이에요. 국내에도 인재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에 아니 의견도 못 냅니까? 워낙 국제화 시대니까. 말해요. 예 아이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시고요. 예 대꾸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고. 아무튼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덕성과 업무 능력 검증으로 좀 나눠서 실시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어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이런 기관에서 파견을 받아서 조사하는 걸로 하고 업무 능력 쪽은 이제 공개로 하자 저기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말도 안 됩니다. 도덕성 검증을 왜 비공개로 해? 맞아. 업무 능력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비공개로 하면 모를까? 도덕성은 공개해야죠. 비공개면 뒤에서 다 봐주는 거잖아. 봐주긴 누가 뭘 봐줘요? 요즘 시대에 그게 통해요? 무조건 청문회를 정치 공방으로 만들어버리는 야당 측 책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 우선 낙마부터 지키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덤벼가지고 나 화났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청문회장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이 보쌈의 할 일이고요. 앞으로도 거센 쌈떡 보수의 암살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 차기 법무부 장관님 내 말 듣고 있나요? 듣고 있어요. 보리온 잘 들려요. 우리 김 위원님 쫄았어? 응? 꾼가요? 보리온! 부모님이 법대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것이 참 하늘로 남고 보리온 법대를 나왔더라면 차기 법이고 그 차시고 한 대 그냥 아유 그냥 아유 진짜 화날 때 점심을 속했어요. 우린 참 노래를 누구라도 그 누나 뭐 저기 미사레 쪽에 조대인데 가서 뭐야 뭐야 어제부터 어따 대고 누나래? 내가 그러려고 김 의원님보다 일찍 태어난 줄 알아요? 예 그만하세요. 노래 소개하게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답안사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이거 이제 논란이 좀 게시판에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우리 저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말인데 이게 굳이 안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50가지를 했잖아요. 네. 그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식 한자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에 사회체육과라고 해서 사회체육과를 나왔어요 저는. 사체과. 근데 사회체육이라는 말도 일본식 한자어여서 비록 우리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만 생활체육으로 바꾸어 썼거든요. 맞아요. 그렇듯 우리 그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말이지만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므로 기왕이면 오늘 정답은 순화합시다. 이 말로 쓰자. 그래요. 그런 걸로 정리합니다. 네, 1번 예산일 2번 다방 3번 거울. 자, 샵 연구 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 네. TBS 앱도 무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 1번 예산일이고요. 답안사는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꼭 가렸어야 할 일본어 2 50개 가운데 하나인데요. 답안은 차와 밥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예산일 흔한 일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네, 얘기예요. 1번 예산일이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뽑았어요. 8728, 3329. 8787 민트 2131 이렇게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 넝땡이아님이 글 주신 거 이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괜히 그냥 엉뚱한 걸로 아는 척하게 됐는데 자동차 민주주의 이런 거 다 일본식 한자 맞아요. 맞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최초의 저 말을 해석을 일본에서 하는 바람에 저렇게 쓸 수밖에 없게 된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결국엔 좋은 얘기가
저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좋은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네, 자 한혜진 피처링 훈이 용이가 함께했습니다. 그대가 미워요 들으시고요. 잠시 후 박소장과 함께 옵니다. 아 그대가 그리워. 그럼 그리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립다는데. 그대가 그리워. 구호구호쇼 구호구호쇼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또? 왜냐면 이름이 너무 똑같아. 하지마요 이 조정현이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요. 왜 이러지? 그 아픔까지 사랑한 게요. 어쩔 수가 없어. 조상이 돌봐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호리호리 한식빠레이 박사예요. 시끌벅적 야단법석 마음이 들썩 고민들아 이리 와라 뭐든지 다 해결해 줄게요. 아싸. 야, 어 그래. 자자자자자자. 내려와 내려와 오빠. 아싸. 아이고 박스. 그만 간다.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 거기는 저기 저 연구실이고 연구실 그 비커 있는 연구실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갔어. 여기 마이크 이쪽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박 언니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저는 고민 상담소장 박 언니 박 누나 박 고모 박 이모 막 그래요. 얘는 알바생 배칠수고요. 뭐 이렇게 늘어 자꾸. 응? 야 이런 문자가 왔더라. 박정석 씨 그런데요 왜 박 언니인가요? 박 누나는 안 돼? 아 아이 왜 안 되겠어요? 다 된다니까요. 박정석님 정석은 없어. 그냥 다 고마 시절에 갖다 붙여. 박 당수거는 되나? 가능. 박 이모 할머니 가능. 에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불러. 그냥 희진아 불러도 되고 야 이 녀석아 다 괜찮아요. 그냥 부르실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 거예요. 박소장! 에코 넣었어? 박소장이거든요. 잘 안 사는 걸 굳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 예, 써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진짜. 아니, 여기 에코 써있길래. 네, 애매하긴 하지만. 또 나름 진지하게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상담해드리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번호 샵 0951번 통해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돈 아끼세요. 돈 아끼고 무료인 카카오톡과 TBS 앱 통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자 그나저나 칠수야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 산강이니까. 여기 어디에 산이고 강이 있어. 아 이런 개그 좀 하지 마. 산강 아니고 상강 절기 상강이라고. 아, 이게 내리는 시간이 이게 내리는 시기 이거 그래. 자 이거 여러분께 선물 드리려고 준비한 급 퀴즈.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드는 절기 상강은 말 그대로 공공이 내리는 시기를 뜻합니다. 야 비켜 내가 알 거야. 그 다음은 뿅뿅은 수증기가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연구일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 TBS 앱도 무료.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쏘겠습니다. 야, 저 단발머리 저 여자는 갑자기 왜 갑툭튀 돼가지고. 내가 할 거야. 다른 사람들 출연시키지 말어. 이 박사 오빠 외에는 안 돼. 네, 피아노 치세요 이제. 들어왔어? 네, 어제 문자 주신 분이에요. 9611번. 박 누나 저 책임져요. 어? 응? 성별이 이거로 드러났네? 박 누나 저 책임져요? 그리고 아, 어제 내가 물어봤던 여자야 남자야 물어봤던? 그렇지. 박 누나 저 책임져요? 그리고 술 한잔해요. 콜이지. 야,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너 어디야? 아 빨리 저기. 너 어디야? 피아노나 치라고. 지하에 술 한잔해요. 신청한대. 술 한잔해요. 공목이에요 공목. 아, 내한테 술을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얼마든지 코리아. 봄나들이님, 너무 쉬운 박소장. 너무 쉬워, 쉬워. 근데 그 와중에 G2K님이신데요. 정답 1번 예산일.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어도 너무 늦은 거. 늦었잖아요. 자, 이거 그리고 이미 다른 게 나갔어요. 절기상 상강인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내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수박뿅뿅도 많이 하고 했죠. 참외뿅뿅도 많이 했잖아요. 음은 같아요. 두 글자. 그래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고민 자, 가야죠. 왔어. 네, 다섯 개. 딱 맞게 왔어. 5326번입니다. 생일 기념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래갖고 캠핑 왔어요. 고딩 아들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바람도 느끼고 구호고쇼도 들으며 완전 힐링 중인데요. 이런 시간을 준 남편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직접 해. 왜 전해줘야 되죠? 아니 그래도 좋은 다음. 아니 그래도 좀 좋은 나는 남편이 없어서 그래. 그래? 부러워서 그렇지. 이해해. 다음. 0718번 택배회사 사무경력 8년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수확이 많은 시기에는 고구마, 옥수수, 쌀 등 많은 물건을 잔뜩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다하게 포장하다 보면 포장이 터지기도 합니다. 한 번에 적정량씩 싸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이거 분명히 표기선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 아, 쓰레기봉투. 그러니까 그치. 자 거기까지 딱 하고 딱 묶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꽉 채운 다음에 겉에 막 청 테이프로 고마 쉐리 막 싹싹 막 아우 과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멀리서 보면 슈렉 같아 슈렉. 아이고 쓰레기봉투 얘기를 택배에다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든 예를 들어, 뭐든 과하지 말아라. 과하게 하면 된다. 예. 하나 더 싸서 보내주면 된다. 예. 다음 0101님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집앞 카페에서 3시간씩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힘들지도 않고 용돈도 버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받은 알바비를 손에 쥐고 있노라니 지름신이 자주 강림한다는 거예요.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죠. 지름신 막는 방법 있을까요? 있지. 뭐가 있지? 아니 저거 마세요. 저거 내가 제가 좋은 거 알려줄게. 이걸 CD로 묶으나. CD로 묶었는데 은행 가가지고 아자 은행이 아. 잠깐만 그거를 해주는 게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까지니까 그 은행이 망해 너 은행이 망해버리면 못 받으니까 그냥 그걸 나눠가지고 2,500씩 나눠가지고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기요. 나누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3시간 알바한다는데 무슨 5천을 외금자 보법을 얘기를 해. 아. 알바비 3시간에 이거 몇만 원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 얘기하는데. 아. 애꼈어. 아이 그럼 오늘 이상한 소리 뭐. 지금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꿈꾸는 자님. 박 언니 올해가 중1인데요. 비만 지수가 너무 높아요. 관리 좀 시켜야겠는데 방법 없을까요? 키로 갈 수도 있으니 가혹하기는 못하겠는데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가만 있어봐. 살은 키로 안 가는데? 살이 이제 키로 간다는 거. 가만 있어봐. 칠수가 대답해 주면 되겠네. 우리 끝다리 예. 칠수가. 제가 뭐 의사는 아니고 체육전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뭐야 이거. 살은 키로 안 가죠. 키로 안 가지. 그건 안 갑니다. 키로 안 가고. 좋은 방법. 살은 그냥 살로 가요. 살은 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맘때 이제 아이들이 뭔가 그 음식을 먹는 습관 및 그 포만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식욕 같은 거. 그렇지.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양도 서서히 줄여야 되지만 응. 살 안 찔만한 걸로 실컷 먹게 하는 겁니다. 아... 왜냐면 적게 먹고도 살이 팍팍 치는 게 있는가 하면 배불리 먹어봐야 살 안 찌는 그런 거 있죠. 의외로 살이 또 안 찌는 그런 또 그 알아보면 정보를 캐보면 있어. 진짜 배 터지게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뭐겠어요? 곤약. 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씹는 맛이 없잖아 물은. 곤약 같은 거는 요즘에 곤약 젤리나. 곤약. 아니 곤약 그 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곤약으로 면 해주면은. 그래. 어 칼로리가 적어. 근데 포만감은 오고. 아무튼 그런 식의 방법밖에 없지. 중1 아이한테 뭐 너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뭐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이 조절해 주는 수밖에 없다. 예. 키는... 많이 먹고도 포만감 느끼고 살 좀 덜 찌는 그렇죠, 거 이런 거 한번 정복해 보자. 살은 키로 안 간다. 3473번입니다. 아직 신혼인데요. 아내 잠버릇 때문에 밤마다 너무 춥습니다.
잘 때 이불을 같이 덮고 잘 거 아니에요? 자다가 이불을 갑자기 확 당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따로 이불 덮고 자자니 왠지 정없어 보이고 같이 자자니 춥고. 조언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자, 있어. 있어? 있어. 뭐 생각났어. 뭐가 있어? 한 침대에서 네. 이불 두 개를 쓰세요. 그렇지, 겹치듯이 이렇게. 중간 그래서 크기로. 하나는 약간 좀 이렇게 쥐고 있어. 꽉 쥐고 있어. 꽉 쥐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휙 가져갈 있어. 때도 분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덮는 기분 나지만. 야, 옆으로 엉덩이 왼쪽 엉덩이다 이렇게 꽂아놔. 좋은 생각. 그 모서리를 꽂아. 발가락으로 잡고자. 발가락 잡아. 아니면 그래도 가져간다. 그래도 가져간다. 그럼 애기들 입는 거 그 돌제비들이 입는 그 우주복 있지. 침낭 같이 생긴 거. 침낭 같은 우주복. 그거 입고 자. 그 쭉 이렇게 딱 하고 우주복. 그리고 아토피 있는 분들은 진짜 실제로 예 성인용 우주복 같은 거 구하고 싶어 해요. 막 스스로 몸을 긁고 자니까. 근데 이거 입으면 스스로 옷을 긁어. 옷을 긁지. 옷을 긁지. 자 방법 하나. 발꾸락으로 꽉 잡고 잔다. 두 개를 마련했어. 그것도 안 돼. 여자가 힘이 너무 장사야. 우주복을 챙긴다. 우주복을 챙긴다. 자 됐어. 일단 춥진 않다, 그죠? 자, 최선을 다했어. 자 오늘도 이렇게 네. 보내준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민 타파송 무엇일까요? 꿈꾸는 자님의 고민입니다. 중1 아이 다이어트 뭐 이렇게 뭐 키로 갈까요? 뭐 이거 안 간다고 매몰차게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건강하게 잘 키우길 바라면서 결국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박보람 예뻐졌다. 네, 예뻐지고 싶네요. 예뻐져야죠. 저도 예뻐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만 가세요. 언제까지 자, GEK 긱님입니다. 같이 산책하세요. 한 시간씩만 같이 걸어주세요. 그러면 자녀와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은 보너스? 뭐 이런 거죠. 같이 걷는다는 건 진짜 그쵸? 이 말 참 좋다. 근데 저 이제 과거에 애엄마가 이제 딸내미 중학교 때 같이 그 동네 걷는 데 있거든요. 걷는 걸 봤거든요. 산책. 30분 정도 넘어가니까 싸우던데. 서서히 싸우고 처음엔 사이좋게 가더니 엄마 나 그거 사달라고 그거 어떻게 된 건데 걸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솔직히 말해보라고 솔직히 말해보니까 혼내고 그래갖고 혼내고. 나중에 따라 들어오던데 너 그때 그 저기 독서실 간 거 아니었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자 7107 앞으로 추워질 날이 가까워지니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젊은 날에는 겨울 냉수마찰도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 건강에 신경이 쓰입니다. 맞죠. 그럼요. 건강이 최고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건강이고. 네. 근데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젊어서의 냉수 마찰도 사람이 냉수 마찰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 온수 마찰이 좋지. 큰일 나요. 저는 원래 별로라고 해요. 네.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몸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네. 이 얘기 웃기지 않아요? 몸에 무좀균이 있었다니까 제가. 얼마가요?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 저 밖에 기술 감독님. 도장버짐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저분이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데 그걸 알겠어요. 하여튼 좀 이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제가 되게 깔끔하신 분이에요. 12월 27일 날도 제가 잘 알아 저분을. 12월 27일 날도 냉수 마찰을 제가 아, 안 돼. 이게 저 고열로 제가 막 그래 가지고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저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선물 드리려고 내드린 건데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강이에요. 이거 내린다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시나 봐요. 참외 같은 거 엄청 먹는 거 어렸을 때 또 하나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월에도 이게 내려. 그렇지. 막 그냥 확 추워지는 거지 막 온유월인데. 거기까지 할까요?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증발 스릴러 신과 함께 음에 열불 터지고 미쳐본 거 박사장 혈압에 그냥 혈압약 대왕님 뭔 일로 시작부터 또 이리 열을 받으 자 여기 하나를 먹으면 되냐? 아이고 음에 왜요? 시장 잣것이라도 이런 잣것이 있는가? 어제 할 짓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석보다 어린 아가들 그를 음란 영상을 갖다가
불법으로다가 촬영해가지고 공유하고 돌려보고 거시기 하고 이것들이 시방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요. 저도 봤어요. 이번에 32개 나라가 공조수사를 해서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불법으로다가 공유하고 다운받은 천하의 몹쓸 인간들을 기습 체포했는데요. 그 운영자가 아이고 이거 말하기도 부끄럽네.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회원 상당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답니다요. 어메, 참배 지나갔고 자말로 내가 이것이 뭔 나라 망신이야 이것이요. 그런 착건들을 아예 쌀그려 아주 이번 차에 발본 세원해가지고 다시는 거시기 못하게 해버렸을 것인데. 그 운영자가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서요. 다시 2심을 갔는데요. 갔는데. 꼴랑 징역 1년 6개월만 받았대요. 뭣이여야. 원배 이런 작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박차차 부탁하소. 긴 얘기 필요 없어. 잡아다 앉혀. 누구를 잡아올까? 오늘은 따블이제 딱 가만 우냐. 어? 운영자가 막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판사 1년 6개월 때는 판사도 잡아드렸을 거 아니냐. 아이고, 같이 잡아라. 후딱 땡겨 오겠습니다. 현명 빨리 실시. 어허. 뭐야 이거 갑자기. 반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이게 누구야? 아이고 피고님이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반사님. 아이고 반사님이 저 2심에서 집행유예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2심에서 1년 6개월을 또 맞았어요. 그러게 2심에서 인정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나저나 감방 생활 어떻게 슬기롭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콩밥은 입에 맞으세요. 착각들이시면 뭐더냐? 야! 어제지 수사지려 이것들아! 죄인들은 들어라! 뭐야? 니들은 지금 꿈꾸는 동안 저승에 잡혀온 것이요. 이분은 염라대왕이 민시다 인사해! 뭔 소리인지 상황 파악했지? 아 잠깐만요. 죄인이라니요? 평생을 공명정대하게 법을 준수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의 판사! 그게 바로 접니다. 누가 함부로 죄인이래? 엄마? 저거 근거 없는 버스는 대체 무엇이냐? 무엇이야 저거. 미쳤냐? 미쳤는가 내. 맞습니다. 우리 판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우리 판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이러세요? 혹시 날 알아주는 거는 피고님밖에 없어요. 아주 이것들 봐라. 저거. 대체 누구 판사님이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볼래? 뭐야 이거? 우리 판사님은요. 눈을 왜 깔아줘?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불우하게 보냈다는 말에 형을 깎아주셨어요. 또 우리 판사님은 사람을 참 잘 믿으세요. I believe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반성한다고 하니까 또 형을 깎아주셨어요. 우리 판사님은요 마음도 여린 분이세요. 제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또 형을 깎아주셨거든요. 아이고, 잘 그만해. 우리 판사님은요 배려심이 많으셔서 제가 혼인신고서 급하게 작성해서 내니까 앞으로 가정을 꾸릴 몸이라 하여 또 형을 깎아주셨죠. 자, 감동이 쩝니다. 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비건님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스벨체 음악 꺼라 누가 그 저 확 저것을 지대 이제 뭐 됐어. 저기 보다 이렇게 쌍으로다가 엽기적인 죄인은 처음 봅니다요. 자꾸들을 보았는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천벌을 받아야 할 짓인디 그깟 사유로 하나하나 해가고 형을 다 깎았시야. 이번에 미국에서는 불법 영상 소지만 해도 형이 얼마지 아냐? 아이고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압니다 알아요. 그저 이번에 텍사스주에서 걸린 사람은 징역 70개월? 소지만 해서? 그러니까는 5년 8개월 징역 살고 나와서 추가로 관찰관 감시받으면서 의무 가석방 10년일 거야 아마. 그뿐 아니라 7명이 피의자한테 3만 5천 달러 배상금 지급하고요. 그렇지 알고 있구나. 영국에서 걸린 놈은 그럼? 그게 아마 징역 22년이죠. 그러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런디 아예 대놓고 불법 사이트 운영한 이 작거단테는 꼴랑 1년 6개월 장난하냐? 네가 그러고도 판사야? 아니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쭉 그래왔어요. 은안전이라고 재판적인 줄 안 거야. 확 때려볼까? 아니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도 음란물 유포하면 최대 10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처벌을 받은 놈은 거지 없고 범죄자 71%가
기소 유예 처분 받아가지고 아예 재판도 안 받고 끝나버린 것이 이 현실이 말이 되냐 말이야? 아, 그게 전례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다른 판사들은 다 가볍게 판결 내리는데 아 전들 뭐 어떡하라고요. 맞습니다. 에? 그럼 얘기 좀 해봐봐. 이 호기심이고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면 뭐 판사님들도 어 그래 다들 사정 봐주고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지 맞지 말 잘했네. 네. 아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딴 판사들이랑 눈높이를 맞춰야죠.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음에 미쳐. 야 박차사. 아이고 저 한 대 때려. 어디서 이것이 이게 재판적인 줄 아는 거 이것이. 나 배차사 올 거니까. 꿈이니까 괜찮아 한 대 때려. 에라 에라. 안 아픈데? 꿈이니까 안 아프. 아따 이거 좋았어. 약이 오르네. 그러면 그 양형 기준을 바꿔야 했을 거 아니냐? 아유 있던 대로 하면 뻔한데 왜 굳이 바꿔야 됩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새로 고치려면 막 회의도 해야 되고요 고민도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양은 이 소리는 정말 화가 나실 때 나는 소리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 대답이냐? 참으로 선량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국민들 눈높이를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누구들께 편하려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것을 한다고 어디 확 이거 오늘 뭘 봐? 나이로 약하게 처벌하니까 아이고 나도 뒷골이야. 범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냐? 그러지. 니들도 공범이나 마찬가지게야. 그렇다고 오바하지 말고 넌 그 오바를 하냐? 아니 그래도 어차피 이제 저는 조연이고 저기 예 그쪽이 주연이니까. 그쪽? 염라님이 주연이니까요. 정신 차려라.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 작것이랑은 이제 말도 섞기 싫은 게. 예예. 배차사를 콜해라. 알겠습니다. 빨리 해보라. 나와 빨리 저주 마스터 배차사 빨리 컴이요.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했습니다. 아이고 긴 말 안 할 터이니 저 죄인에게 어서 저주를 내리시오. 알겠습니다. 명받들어 수행하게 싸웁니다. 천인 공로할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을 모르는 죄인과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고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죄인은 듣거라. 뭐야? 일단 운영자 너. 응? 지금 1년 6개월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지. 국민 청원으로 그 판결 홀라당 뒤집혀서 너 평생 무기징역.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 영상 공유하며 낄낄댄 것처럼 전 국민이 너의 그 처절한 감옥 생활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낄낄댈 수도 있다. 다음 판사 너. 너야? 저 뭐예요? 그동안 잘못 내린 판결이 모조리 재심으로 돌아와. 에? 결국 판사 옷 벗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네 인생 폭망! 안 돼! 아 그거를 안 되죠! 그리고 지금껏 너희가 내린 그 판결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생 귀가 간지러... 아니 이걸로 안 돼. 평생 귀가 아픈 채로 살게 될 것이다! 아 이거 뭐야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게 뭐야! 아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아 이상해! 야, 바로 효과가 있다. 귀 간지러운 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네요. 왠지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저 부르셨어요. 네, 빨리. 또 하나 더 있다. 네. 너희들은 사후에 무조건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아주 지옥 끝까지 쭉 가세요. 안녕하세요.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타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좋은 정보하게 출발할게요. 그럼 가실게요. 이건 뭔 설치냐면. 아 몰라 그냥 가. 쭉 가. 화창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한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네, 이번 주 우사이 주제는 잊을 수 없는 외식입니다. 오늘 사연 537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네, 2주 동안 함께해온
정든 외식 사연은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 주제는 이불 키 흑역사.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막 아우, 어, 내가 그때 왜 그랬어? 이런 거잖아요. 예. 네. 이불킥하게 만드는 일들 이곳에서 몰래 털어놔 주시면 저희가 다 공개해버리 아니요 공개 아 저희 재밌게 잘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예, 예. 많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꽈당 넘어졌거나 그래도 웃기게 웃기게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개그스럽게 개구지게 양말에 구멍 난지도 모른 채 식당을 헤집고 다닌 경험 되게 고상한 척하면서 그렇죠. 고백했다가 뻥 차인 경우 네. 그랬는데 또 친구한테 들켰다 들켜 너 왜 그래? 너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왜? 난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옆에 있었어. 아니 커피 마시고 있었던 사람이 나야. 걔가 나와서, 와서 얘기하더라. 어쨌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대놓고 망신당한 얘기 등등 뭐든 좋습니다. 흑역사인 일들 이제와 생각하면 이불킥했던 일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면요 선물 드려요. 건강한 기운 CJ한프리에서 구중급포 흑삼 세트. 자 짧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안 좋은 예. 1935원입니다. 외식 상품권 주시면 그걸로 먹고 외식 사연 쓸게요. 아우 부끄러워. 왜 그래. 이런 부끄러운 제안을 하실 정도의 분이라면 왠지 흑역사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흑역사를 보내주시지요. 그 흑역사로. 라고 동희 작가가 쓴 건 전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도 동희 작가와 같아요. 아 그래? 네. 2대 1. 자 갑시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놀란 그 표정. 어머머머 저 여자 우는 거야? 어? 뭐 쌓인 게 많았나 봐. 저기 앞에 있는 남자가 남편인가? 애들은 누구야? 야 박장 드라마처럼 막 그러고 그런 사연이야. 어머머머머머머 웬일이니 웬일이니 진짜 어떡하니 쟤. 어머머머 또 왔다. 어머 어떡해. 네 35년 전쯤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랜만에 외식 갈까? 갑자기 왜요? 오늘 회의 있다 했잖아. 대표님이랑 얘기가 잘 되었어. 다들 기분인디 갈비나 뜯으러 가자고. 우와 갈비. 난 짜장면. 야 나 갈비가 더 좋아. 그런 거야? 아 뚝딱? 어. 아, 저 뭐든 좋으니까 얼른 준비들해. 나가세. 아, 저기 여보 이번 달 돈 나갈 데가 많아요. 아 이럴 때 한번 먹지. 후딱 나와. 나가지 않게. 나는 진짜 그래도 짜장면이 좋은데. 남편이 회사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면 외식을 하자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돈이 어딨냐며 내색하지 못했지만 저 역시 외식 소리에 나름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인 두 아들은 갈비집으로 향했는데 오늘 마음껏 먹어보자고. 에? 자 여기 소갈비 4인분 주세요. 여보 여보 소갈비 여기 좀 비싸. 에헤이 그냥 먹어.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 어머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메뉴판이에요. 예 이미 봤고요. 돼지갈비도 맛있겠죠? 여기 저 소갈비 두 개, 돼지갈비 두 개로 섞어가고 좀 주지. 애들이 1인분 썩을 다 먹을 수가 있어. 혼자 말하지 마시고 바꿀게요. 주문해주세요. 주문해주세요. 소갈비 두 개, 돼지 하나, 그리고 된장찌개하고 이제 밥을 갖. 아니 돼지를 두 개, 돼지 두 개, 소 하나. 여보 여보. 에이 그래 아니다 오늘 통크게 쏜다. 저 여기요. 저 여기 와 있어요. 예 소갈비 네 개로 주시죠. 야 신난다 신난다. 육다. 거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주방인데. 그렇게 나온 위대한 소갈비살. 지금도 비싼 음식이지만 80년대 당시에는 더 귀한 음식이었어요. 때문에 아이들 먹는데 정말 애들이 혈안이 돼서 어우 정말 예. 와 맛있겠다. 이거 먹어도 돼요. 어 맛있겠다. 와 먹어도 자, 돼? 자자자 익었다 익었다. 자 여기 있어. 손이 깨. 살짝 돌리고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러자 맛나다. 원매 부드러워 죽겄네. 맞아 맞아. 얼른들 먹어. 자자 여기도 이거 이것도 익었네. 맛있다. 어 이쪽은 다 먹어도 돼. 그래. 자 뒤집고 자자. 아, 따구리 이제 괜찮네. 갈비가 부드러워. 정말 맛있어요. 뚝딱. 엄마도 먹어. 어 그래 먹고 있어. 아, 이번에 대표님이랑 얘기한 거 요것만 잘 되면은 맛있다. 내가 또 한번 데리고 올라네. 아이 아빠 감사합니다. 어, 예. 맛있다. 네. 그런데 고기라는 게 굽는 사람 먹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또 돼지갈비처럼 한참을 구워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소갈비는 익는 족족 자연스럽게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사실 그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아따 배부르다. 엄매. 나 숨도 못 쉬겠어. 나도 아까 마지막 한 점을 억지로 우겨넣었다니까. 이놈 자식아. 엄마는 부족해. 엄마는 먹지를 못했어요. 왜 억지로 먹고 그러니? 어? 무엇이라고? 아니에요. 배불리게 먹었지. 아 여기 양이 많구만. 내가 안 먹었으니까. 내가 안 먹었으니까 양이 많지. 나는 굽기만 했으니까. 셋이서 결국은 4인분 먹은 거잖아. 여보 뭐해? 일어나야지. 뭐 모자라? 더 시킬까? 더? 응, 된장찌개 시켜. 됐어, 나가요. 그래? 아이고 배부르다. 배불러. 가자 아들들. 주름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아빠 최고. 최고. 뚝딱. 네, 제 몫이 없었습니다. 몇 점 먹었던가 갈비 냄새만 맡다가 왔습니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돈이 아까워서 더 시키질 못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말이요, 다들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 네. 대표님이 직접 불러왔고 보너스까지 하사하셨다니까. 안 되겠다. 기분 좋은데 갈비 어떠냐? 또 외식이에요. 야 대박. 그때 그 집 만났지. 거기로 가자. 그 집? 아 신난다. 아빠 얼른 가요. 제발. 뚝딱. 네, 그렇게 또 그 갈비집에 가게 됐는데요. 아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자 이것도 익었다.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살면 좋겠다. 아들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엄마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네, 이번에도 내 새끼 먹이는 게 더 중요했죠. 그렇게 불판이 비워져 가는데 또 그날과 같은 대화가 나오더군요. 아이고 배부르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야. 아빠 저도요. 배 터져. 이 집은 양이 진짜 많아. 난 아직 배고픈데. 에? 배가 고파? 일하고 먹었는데도? 아니 나 얼마 못 먹었거든. 그냥 돼지갈비라도 1인분 더 시킬까봐. 아니면 저 이 집 그거 잘하더라. 그 냉면. 냉면? 나 냉면에 양이 너무 많으니까 맛배기 냉면 하나 시켜. 고기 먹은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맛배기 냉면. 난 배불러서 못 먹고. 아빠 저 형이랑 같이 나가 있어도 돼요? 그거 자네 먹을라 먹어. 나가 담배도 피고 있을랑께. 근데 자네 양이 많이 늘었네. 참 잘 먹어. 이게 모자라? 나 못 먹었다고. 갑자기 뭔 소리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정말? 나 못 먹었다고요. 니들끼리만 먹었잖아요. 내가 굶는 거 누구 하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아니 사람들 쳐다보자네. 너네만 입이냐? 아니 저기 니네만 입이야? 내가 이래서 배신지만 사람들 싫어하는 거야? 엄마. 아유 알았어. 갈비 시켜줄게. 더 먹으면 되지. 어째 그래. 싫어 안 먹어. 됐어. 치사해. 안 먹어. 됐어. 돼지갈비도 시키지 마. 아니 냉면도 안 먹어. 그럼 안 시킬게. 어? 서럽던지 무심한 남편이 얄밉기도 하고. 자 이제서 내 존재는 무엇인가 원론적인 질문까지 던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넘게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이 타이밍에서는 시간이 지나니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네요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여전히 저는 울컥하면서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그런데도요 지금 또다시 식당에 가도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걸 흐뭇하게 바라볼 것만 같습니다. 어려웠었던 그 시절 많은 어머님들이 저보다 더 아끼면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들 이 방송 듣고 있니? 아니 안 들어. 듣고 있지? 나는 허리케인 라디오부터 듣는 사람이야. 지금이라도 어? 어? 엄마한테 좀 잘해라. 어? 아무도 안 들어. 눈물 난다, 눈물 나. 그럴 리야. 이것은 잘못. 깔끔하게 해달래요. 리야. 눈물. 네, 리야 눈물 잘 들었고요. 눈물. 네, 오늘 사연도 참 좋았습니다. 음식 갖고도 서러울 수 있어요, 진짜. 자, 다음 주 주제가요. 네. 이불킥. 흑역사에 관한 이제 사연 봤습니다. 이북킥 할 만한 흑역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아까 이제 퀴즈 긴급 내드린 거 한부 출발. 여자가 하늘 품면 오늘에도 뿅뿅이 내린다 해서 뿅뿅.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 마련했던 급퀴즈. 급한 마음. 예, 절기상 상강인데요. 상강은 이것이 내리는 시기로 이것은 수증기가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들부들부들. 여자가 한을 품으면 부들부들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려요. 알았어요. 네. 뭐라고 그랬나? 여기까지 연기하는 게 정답은? 서리. 서리. 자, 서리가 내리는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7번 뽑았어요. 2896-9329 진접꼬꼬맘 이송이 4686 권용일 도토리앙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개별 연락 따로 드리고요.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원도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뭐 부쩍 쌀쌀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낮 기온이 뭐 15도 안팎에 머물 정도로 네. 이제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이 없고 네. 이거 예. 끝곡 이게 끝곡이죠. 그런 느낌이죠. 예.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편하게 놀러 오세요. 허리케인 라디오 이어집니다.